안녕하세요. 다들 오셨구만. 오늘 먹방데이가요, 떡볶이가 주제예요. 그래서 메뉴 선정에 앞서서 이 제목을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을 오늘 배돌짱 제목 후보 제2의 후보군이 뭐였죠? 그냥 떡볶음탕이요. 아, 떡볶음탕 맞아. 안녕. 안녕. 고마워. 네, 안녕. 떡볶음탕이랑 떡다리탕이랑 뭐할까 뭐할까 하다가 떡다리탕을 했어요. 아, 그나저나 오늘 되게 떡볶이스럽지 않습니까? 이 빨간 옷 되게 정열적이고 떡볶이 같죠? 네, 알겠어요. 아무도 언급 안 해줘서 제가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떡다리탕 할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특이하게 오늘은 닭볶음탕을 닭다리로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떡다리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떡, 밀떡, 이 밀루들 떡이 아시죠? 요거 이용하고 당면도 쓸 거예요. 그래서 자, 감자, 감자도 떡볶이에 감자 들어가니까 이상하죠? 오늘 안 이상하게 해드릴게요. 좋아요. 그리고 꽈리고추 요것도 들어가면 또 별미거든요. 이렇게 어서 썰어줄게요. 이렇게 반반씩. 좋아요. 그리고 당근, 당근도 들어가줘야죠. 당근 이쁘게 그래도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줄게요. 귀엽게, 뿌띠하게 이렇게 이렇게 통닭무 넣어주시고 대파 물이 끓어요, 그죠? 물이 끓으면은 물이 끓으면 뭐예요? 닭다리탕 넣을 거예요. 물에다가 이 닭 육수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그 거품만 건져내주고 그대로 물을 쓸 겁니다. 육수 삼아서 다시 파 좀 썰을게요. 어슷어슷 어슷어슷 파 썰었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거품 이것만 살짝 걷어주세요. 살짝 감자 마지막에, 아니요, 파! 파 마지막에 넣으라고. 감자는 익어야죠. 감자 레어로 드세요. 여기 거품 제거하고 국물 좀 덜어내고 여기서 감자 넣어줄게요. 네, 여기서 이제 양념을 만들 거예요. 양념 만들어 봅시다. 마늘, 설탕 두 개 넣어볼게요. 고춧가루를 3개, 4개, 4개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생강 조금만. 좋아요. 간장 넣어야죠. 간장 하나, 둘, 3개, 4개, 5개 넣어볼게요. 5개? 6개, 6개 갑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올리고당 하나 어때? 여기 안 들어간 거 뭐게요? 고추장. 어이구, 잘하네. 고추장 안 넣어도 돼요, 사실. 고추장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 오늘 뭐예요? 떡다리탕 넣어야죠. 고추장. 고추장 몇 개? 하나, 두 개 넣어볼게요. 좋아요. 제가 펄펄펄펄 끓고 있죠? 그럼 이때 이거를 옮겨줄게요. 자, 떡볶이 바로 갑니다. 연기가 펄펄 나죠? 여기다 먼저 뭐부터 넣게요? 양념부터 넣을 거예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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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넣어주고 여기다가 물은 얼마나 넣어요 하시는데 사실 물량은 오늘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잠길만큼 감자랑 당근 먼저 넣고 센 불에서 바글바글 잘 졸여줍니다. 언제까지? 국물이 잦아들 때까지. 자, 여러분 지금 뭐 넣을 타이밍? 밀떡. 자, 우리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의 먹방 데이! 먹방 데이! 다 같이 외쳐볼까요? 먹방 데이! 모래 졸리면서 끓여줍니다. 이제 떡을 넣었으니까 이게 밑에 들러붙으니까 잘잘 섞어주면서 이쯤에서 간 한번 보는 거죠. 단맛이 부족해. 자, 올리고당 두 바퀴 싹 돌려줍니다. 아이고, 양 많다. 난 어쩌자고 이걸 다 하는지 몰라. 일단은 파를 초록 부분 말고 흰 부분 먼저 이렇게 싹 넣어주시고 넣어주세요. 파란 부분은 미끈한 것 때문에 나중에 넣는 거냐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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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파란 부분 파 향도 살리고 색감도 살리고 하려고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얼추 다 됐죠? 당면 언제 넣어? 당면 지금 넣어야죠. 야, 이거 양 너무 많다, 근데. 이거 가능? 이제 요거 세팅 가야죠. 세팅 맛있겠죠? 네, 그렇죠. 좋아요. 다 됐어. 오늘은 시식평가단이
여기 돼지국수님. 네. 오늘 시식평가 가능한가요? 아,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오케이. 오, 벌써 이렇게. 오. 어, 너무 아름다운 비주얼인데요. 아름답나요? 이야. 이것이 떡다리탕. 떡다리탕이죠? 어, 주인공이 떡이니까 떡부터 먹어볼게요. 좋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꽈리고추가 신의 한수 같아요. 향이 너무 좋은데요? 꽈리고추 향 좋죠? 자, 이렇게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간도 좋네요. 그리고 닭다리. 이게 속까지 양념이 배워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이 떡을 좀 매콤해요. 떡을 닭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이게요, 식감이 되게 여러가지잖아요. 꽈리 아삭아삭하고 감자 포슬포슬, 닭다리 쫄깃쫄깃, 떡이랑 중국 당면에 또 다른 쫄깃쫄깃함. 역시 음식평가가 남다르시죠? 돼지보스님이십니다. 돼지보스님 닉네임 이유가 있냐고요? 그냥 한 분야의 탑이 되겠다, 보스. 돼지의 보스다. 뭐 그런 거죠. 좀 매콤하네요. 이렇게 매울 때는 감자를 좀 으깨줘야 돼요. 전 닭도리탕에 감자도 좋아하는데 오늘 이 떡다리탕에 넣은 감자도 매력적이에요. 근데 매워요. 28,000원? 이거 얼마예요? 28,000원? 소비자 책정가. 우리 팬분들의 책정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식사를 했네요. 원래 간식이 이 정도 먹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대돌이 한 줄평 해줄 수 있어요? 한 줄평? 한 줄평이요? 네. 일단은 개인적인 평을 먼저 하면요, 올해 내가 먹었던 떡볶이 중에 가장 맛있는 떡볶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하면은 별 5개 만점에 별 4개 때리고. 오, 우한데. 인터넷 쇼핑으로 살 수 있으면 구매하고 싶은 떡볶이. 띠용. 이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오. 아우, 잘 먹었어요, 루짱. 별 말씀은. 아우, 배 터져.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반가웠어요. 아, 배불러. 여러분, 유저팬 많이 만드셨어요? 그냥 우리님들이 좀 이거 좀 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 몰라, 아무튼. 아, 나 갈래. 여러분 안녕.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 안녕.